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감찰반이 330여 곳의 공공기관장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이때 다른 기관에서 만든 문건을 참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즉 청와대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찍어내는 데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.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김태우 수사관은 공공기관장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활용했던 문건을 한 언론에 추가 공개했습니다. 공군 참모총장 출신 성일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학력과 주요 경력, 자기관리에 철저하다는 개인 특성까지 적혔습니다.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고교 동창이다. 군 현직과 공기업 사장 추천에 적극 지원을 받았다는 루머도 있다고 전합니다. 정부 주요 인사와 친분이 없어 사장 조기 교체 가능성도 회자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. 이 사람의 출신 성분, 네, 그걸 줬고 뭐 감찰적 측면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다, 네,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이제 수집해서 좀 하는 거예요. 김 수사관은 이 문건이 경찰이나 기무사령부 등 다른 사정기관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특감 반원들에게 참고용이라며 문건을 건넸던 건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이라고 했습니다. 이인걸 전 특감 반장은 부정적 감찰 보고서를 지시한 적이 없고 어느 기관에서 작성한 문건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이전 특감 반장은 전부 좋은 얘기만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부정적 보고서를 쓰냐고도 반문했습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